워스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집에 돌아와서 영상 촬영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언급해보는 몽골 래퍼가 있습니다. 사실 이 래퍼는 제가 많은 몽골 래퍼의 반응 영상을 찍었지만 굉장히 독특한 음악을 갖고 있고 가사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의 교훈 같은 거 알려. 바로 락키베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회수도 그렇고 댓글 반응도 그렇고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이 몽골어 발음으로 된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제가 참 한국인으로서 읽기에는 뭐가 어려워요. 몽골어 발음은 영어식 발음하고는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근데 영어식 발음으로 읽어보면 징귀젠 푸진? 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 이 곡은 플라를 겨냥한 디스곡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영상 촬영하기 전에 미리 한번 봤는데 구글 자동 번역으로 몽골어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는데 댓글을 보니까 가사가 굉장히 뭐 따뜻하고 좋다는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군가는 이거 플라를 겨냥한 디스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락키베이의 음악을 가져온 이유는 정말 독특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틀 안에 있는 그 힙합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락키베이의 음악은 좀 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어요.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뭐한데 그게 있습니다. 이 몽골 특유의 어떤 그런 바이브도 있겠지만 뭔지 모르 이 아티스트만의 그 특유의 정서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몽골 힙합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해서 어쨌든 이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바이브를 그냥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락키베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인 징귀젠 푸진 발음 틀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영상 지금부터 볼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좋아하는 바카스의 협찬입니다. 제가 바카스를 참 좋아해요. 매일 마시거든요. 음악 진짜 특이해요. 뮤직비디오 컨셉도 너무 특이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주선 안에 있고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무슨 영화 뭐 인터스텔라나 매트릭스 보는 거 같았어요. 그냥 그런 거 같아. 제가 이게 뭐 가사가 너무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인생은 짧으니까 소소한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아요. 댓글 반응도 그렇고. 약간 비트가 사실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감성들이 저는 약간 락에 기반을 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이런 바이브를 이제 에미넴의 음악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었죠. 사실 에미넴의 음악이 갈수록 이제 락 어프로치적인 성향의 음악들을 많이 했으니까 왠지 그런 거 아닐까? 혼자 우주선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슬픔과 고독 때로는 파이팅 넘치는 일도 하고 그걸 어떤 인생으로서 표현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워낙 가사가 제가 이분의 음악을 몇 편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욕도 거의 없었고 교훈을 주는 음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다음 여행은 미안하지만 시작된다라는 게 고달픈 인생이 계속된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러네. 멀스트가 아닌 차트라고. 오. 근데 이거 가사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군가는 간략하게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 이분도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하드한 벌스를 뱉는데 귀에 되게 착착 감기는 것 같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플로우가 너무 듣기 좋아. 진짜 이거 에미넴 생각이 많이 나는 트랙이네. 뭔가 뮤직비디오의 컨셉도 그렇고 원래 인생이 혼자니까 인생은 그런 거라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약간 그런 컨셉 같기도 하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힙합은 좀 특정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힙합 팬분들도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겠죠. 근데 저는 요즘에 힙합의 흐름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힙합의 느낌보다는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이런 가사를 쓸 때 어떤 메시지를 보면 개인적인 생각과 얘기를 통해서 어떤 사회에 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가사들이 좀 전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뭔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랩 가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래퍼들이 고급스러운 차를 샀고 뭐 신발을 샀고 옷을 샀고 이런 가사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래퍼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삶을 살다 보니까 막 다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순간에 겪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와서 보니 내 생각은 이렇더라. 너희들도 다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것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락킷베이의 가사가 저는 몇 편 이렇게 찍어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뭔가 돈을 주는 가사를 줬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고 상당히 댓글 번역한 걸 보니까 그런 점들을 사람들이 되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물론 제가 이거 자세한 히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이거 뭐 플라를 겨냥한 디스곡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저는 있긴 한데 이것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해 죽겠어. 사실 또 힙합이라는 게 억지로 그런 일들을 만들면 안 되지만 뭔가 음악 대 음악으로서 뭔가 경쟁도 해보고 비프도 있어야 힙합이 또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저는 엉뚱하고 좀 재밌는 트랙을 들었어요.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